안녕하십니까. 중앙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광준입니다. 저는 산부인과 전공의 오진아입니다. 오늘은 태반이 하나인 쌍둥이 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교수님, 요즘에 이제 쌍둥이 비율이 조금씩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, 일란성 쌍둥이, 뭐 이란성 쌍둥이 이런 분류가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.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일란성, 이란성 이렇게 많이 구분을 흔히 하는데, 우리 산과에서는 사실은 일란성, 이란성 이렇게 구분은 잘안 합니다. 산모를 관리할 때는 태반이 하나냐, 두 개냐,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, 일란성, 이란성에 상관없이 태반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에 따라서 임신 예후도 틀리고, 기형아 조건도 틀리고,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이 달라서 한 개, 두 개, 태반이 그런 경우가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여기 그림에 잠깐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은 태반이 하나이고 양막이 두 개인 경우. 가운데 거는 태반이 하나이고 양막은 두 개라 칸은 나뉘었지만 태반은 하나인 거고.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태반도 하나면서 가운데 막도 없는, 양막도 없는 그런 임신이죠. 태반이 하나면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는가요? 이 태반이 하나면 아무래도 하나를 가지고 두 명이서 살아야 되니까 똑같이 분배가 잘안 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데, 그것보다 더 문제는 태반이 하나면 이 쌍둥이가 태반을 통해서 혈관이 무조건 통해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피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문제인데, 이게 혈압이나 이런 게 균형을 이루면은 괜찮은데, 어느 애기 혈압이 높거나 힘이 세거나 뭐 그러면 이게 피를 일방적으로 뺏기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. 혈관 그 문합이라고 그러는데, 아나스토모시스, 거기를 통해서 피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 애기가 더 커지고 어느 쪽 애기가 더 작아지고, 사실은 이게 태반이 하나일 땐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. 교수님, 그러면 태반이 하나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태아한테 그거를 좀 설명 네, 제일 문제되는 게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흔히 TTTS 이렇게 얘기하는데, 어느 한 애가 다른 상대방 애기의 피를 더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가져온 애기는 커지고 보내주는 애기는 점점 잘못 작아지는. 자라서 작아지는데, 이런 일은 태반이 하나인 그런 쌍둥이 임신에 10%에서 15%에서 발생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사실은 둘다 죽게 됩니다. 받는 애기도 안 80%. 좋은. 받는 애기는 덩치도 커지고 그러지만 초기에는 커지다가 이 피의 양을 이 받는 애기 심장이 다 컨트롤을 못 해요. 그래서 심장에 부담이 돼서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되고, 뺏기는 애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죽게 되고, 둘다 죽게 되는 그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탭스라 그래서 쌍태아간 빈혈, 그 적혈구 증가,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건데, 이 탭스는 뭐냐면은 그 혈관이 통하긴 하는데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보다는 그 혈관이 통하는 그 직경? 그게 아주 가늘해요. 1mm 이하. 그런 혈관 통하는 연합, 문합을 통해서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을 때는 그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 가치는 생기지는 않지만 적혈구들이 한쪽으로 넘어가요. 적혈구들이 한쪽으로 넘어가서 애기 크기는 비슷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. 없는데 한쪽으로 넘어가면서 한쪽 애기는, 이 뺏기는 애기는 빈혈이 되고 하얘지고, 또이 받는 애기는 피를 많이 받아서 얼굴이 시뻘게 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둘다 위험합니다. 얘는 빈혈 때문에 위험하고, 얘는 피가 많으면 뭐 이렇게 몸속에서 혈전이 생긴다든지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쌍둥이 간에 균형이 안 되니까 한 애가 작든지 이렇게 되는 그런 선택적인 그 애기 성장 제한,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, 태반이 하나이면서 쌍둥이일 때 아주 특이한 거는 무심 무태, 무심 쌍둥이라고 해서 심장이 없는
쌍둥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태반이 하나일 때 그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사진의 그림에서처럼 혈관끼리 연결이 되면서 한쪽으로 피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. 근데 문제되는 거는 동맥에서 정맥으로 혈압 때문에 가니까 동맥에서 정맥으로 연결되는 그런 혈관 문합이 많을수록 TTTS 이 그 쌍태하관 수혈 증후군이 많이 생겨요. 이거는 이제 쌍태하관 수혈 증후군의 동영상인데 저 아기가 양수대의 위에 자궁 위쪽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. 보통은 가만히 있을 때는 아기가 중력에 의해서 바닥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었는데 떠 있어요.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아기를 둘러싼 얇은 막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양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가 저기에 딱 붙어있는 해먹처럼 딱 붙어있는 거죠. 그래서 쌍태하관 수혈 증후군에서는 초음파 특징이 한쪽은 양수가 많고 한쪽은 양수가 적고 그 양수가 양수 양의 차이가 있어야만 이제 쌍태하관 수혈 증후군이다.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이게 그런 사진이고요. 오른쪽 애기는 좀 하얗고 그러네요. 왼쪽 애기는 빨갛고 근데 덩치는 비슷해요. 하얀 애기가 약간 몸무게가 더 나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 크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적혈구만 넘어가면서 이제 한쪽 애기는 빈혈, 한쪽 애기는 적혈구 과다 이렇게 생기는 이것도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는 쌍둥이인데 크기가 틀리죠. 하나는 뚱뚱하고 하나는 뭐 작고 이렇게 쌍태하관의 차이가 크기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두무심 그런 건데 오른쪽에 있는 아기는 이게 정상입니다. 근데 혈관이 들어가고 덩치가 큰 거는 이제 무심 쌍태하라고 해서 이미 사망이 있는데 혈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기가 이 아기를 혈관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해주면서 키우는 거예요. 아, 살아있는 아기가 의미 없는 혈액 공급을 그렇죠. 그 뺏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아기가 심장에 부담을 느껴서 제가 결국 잘못돼요. 저도 따라서 그래서 저런 걸 발견이 되면은 레이저나 라디오 프리퀀시로 혈관을 막아줘야죠. 그러면은 이제 차단을 시켜서 저쪽으로 더 이상 피가 안 가게. 산전에 그 태반 하나인 걸 어떻게 산전 진찰을 하고 그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아, 이 태반이 하나인 쌍태 임신은 사실은 예방법은 없어요. 이거는 보통 쌍둥이 임신은 인종마다 틀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태반이 하나인 이런 쌍둥이는 돌연변이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똑같아. 돌연변이이다 보니까 아기들 자체의 기형 빈도도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그렇지는 사실 못하고 일단 생겼을 때 이것을 그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산전 관찰, 산전 진찰해 가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. 네. 그러면 산전에 그 태반이 하나인 그 쌍둥이에서 산전 진찰은 어떻게 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. 같은 쌍둥이라고 해도 태반이 하나이냐 두 개이냐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틀려요. 네. 봐야 되는 것도 틀리고 왜냐면 합병증이 다르니까 네. 혈관이 통하니까 그래서 태반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 피가 통하는 거를 관찰하고 진찰하기 위해서 도플러를 사용해야 돼요. 초음파 올 때마다 초음파로 크기도 재고 뭐 양수양도 재고 그래야 되는데 혈관 도플러를 통해서 얘기가 빈혈로 되고 있나 피를 뺏기고 있나 몸이 약해지고 있나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태반이 하나인 쌍둥이 임신은 울 때마다 도플러 관찰을 해야 돼요. 도플러는 머리 중뇌동맥 도플러하고 제대동맥 도플러 이걸 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4주, 12주부터 2주마다 계속 와야 돼요. 병원에. 자주 봐줘야 되겠네요. 매 2주마다 와서 그때마다 양수양 체크해야 되고 애기 크기 차이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플러
제대동맥하고 중뇌동맥 두플러를 계속 봐서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이 생기는지 또는 한쪽 애기가 빈혈이 되고 한쪽 애기가 적혈구 과다로 되는지 이거를 계속 보지 않으면 이제 잘못될 수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아, 교수님 도플러라고 하는 건 총파로 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?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 도플러는 초음파 기기로 하는 건데 초음파 기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애기 모양이나 몸무게 이렇게 보는 거, 형태를 보는 것도 있지만 기능을 보는 거는 이 도플러라고 할 수 있어요. 대표적인 게. 근데 도플러로서는 혈관 속을 흘러가는 혈류, 혈관 속 흘러가는 혈류의 속도라든지 혈류 파장 이런 것을 초음파 기기로 체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 애기 피 상태가 빈혈인지 아니면 혈류 저항이 높은지 애기가 점점 태반 기능이 약해지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쌍둥이 특히 이게 태반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 모양, 크기 이런 거 못지않게 혈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도플러 검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아, 이렇게 태반이 하나인 산모분들, 그러니까 쌍둥이 산모분들도 걱정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